자, 그래서 청룡이 오늘 옵션지 2의 14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이거는 다음 과정을 위해서 중요한 문장들, 중요 표현들 비슷하게 조금씩 일단 중요한 부분 놔두고 조금씩 바꿔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네, 모르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 엄청난 일을 겪고 뭐 엄청난 일을 학폭 갈 겪었다고요? 뻔했어요. 어? 학폭 갈 뻔했어. 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look at의 뜻은 Look at은 어머, 봐라. 어머를 보다.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룩은 무슨 시예요? 룩이요? 하다시. 하다시죠.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내가 명령문.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더 하우스. 더 하우스요? 그치죠. 아, 뭐를 보라고 하는 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 그래서 뭐를 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얘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래서 뭐 쭉쭉쭉 Where의 뜻은 Where의 뜻은 어디에? 어디라고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얘를 보고는 뭐라고 온다 비동사. 비동사죠. B동사의 종류는 뭐뭐뭐 있다. M is or. 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써야 되는 거죠?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Alright. 왜 is를 써야 됩니까? The rice의 뜻은 뭐고? The rice의 뜻은 그 쌀. 그 쌀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씨면 늘 해보는 게 셀 뭡니까 수 있나 이거? 없나?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수 아, 없습니다. 셀수 없어요? 이따 좀 이따 가갖고 저기 논농사 짓고 있는데 가서 쌀몇개 있는지 세려올래? 아니요. 너무 많아서 셀수 없습니다. 너무 많을 때도 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따지고 있죠? 셀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니? 그것은 어디에 있니? 이 뜻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요. B동사죠. B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왜 is를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뭘 He 만들어야 됩니까? is it. Is it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where is it 하듯이 where is the rice 하는 거고 the rice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are it이에요, am it이에요, is it이에요. Is 여기 당연히 is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위치 묻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있네요. 계속해서 Where is the clouds? 틀렸습니다. 아니네. 왜지? 아,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겠죠. Where의 뜻은 아까랑 똑같이 위치를 묻고 어디? 있는 거예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요. B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M is R.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are 써요? The clouds를요. 앞만 길어왔자면 데이가 되는데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어리라서 그래요. 네, 여기다 여기 이제 못 쓰겠어요.
they? Where are they? 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 그렇죠. 자, 너 위치를 물어볼 때는 결국 이거를 쓰거나 또는 이거를 쓸 수 있겠죠. 가끔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다가 일어나 보더니 이상한 곳에 있다. 그럼 내가 어디 있지 이런 걸까요?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그렇죠.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산에서 길을 잃었다. 뭐라 그런다? Where am I? Where am I? 그래서 위치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은 뭐다? Where is? Where are? Where am? 이게 있는데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쓰는 것들은 결국 비동사이 they. 뭐 여기는 이거 말고 올 수 있는 거 두 개 더 있네요. She, 그 남자 어디 he. 있지? Where is he? Where is she? 이런 것들도 예.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것 하나의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is he? 남자의 예.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is he? 여자의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is she? 아니면 여러 개의 위치 또는 상대방의 위치가 궁금해.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어. 너는 어디 있니? 봐요. You. 너는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Where 뭐라고 해야 되나? Where are you?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치가 궁금할 때는 Where is, Where are, Where am을 쓸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무엇을 쓸지는 그 물건이 한 개이냐, 여럿이냐, 너냐, 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잖아. 구름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Sky. 하늘에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 대답은 어떤 대답이 가능합니까? Where are the clouds? 구름들은 어디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They are sky? They are. 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in the sky. They are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를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The clouds. 대신 왔고 The clouds are in the sky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The clouds 어차피 묻는 사람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The clouds 네. 굳이 쓸 필요 없겠죠. 한번 들어봤자 네. 적용하면 되겠죠. 네. 예, 예를 보고는 뭐라 부르고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에 있다 있다요.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야? 있다요. 있다죠. 그럼 in the sky의 뜻은 뭐고? In the sky의 뜻은 그 안에 있다. 아, 그 안에 응? 그 안을 그 안에 하늘이야? 그 하늘 안에 있다. 그 하늘 안에 있다야 얘가? 아니 그 하늘 아래. 네? 하늘에 있듯이죠 하늘.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y? 라고 물어보면 아 맞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어리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지금 뭐 했냐? 뭐를 보라는 거 두 가지 패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위치 묻는 두 가지 패턴 했고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들판에 눈이 있대요. 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물 더워서 그런가? 이따 갈게요.